내일은 기다리던 소풍날이니까 오늘 밤 일찍 자라고 말하는 최성화 선생님. 아이들도 내일 소풍 갈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가져갈 과자를 1,500원 안에서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똑똑한 철수는 소비세 포함 1,500원은 너무 적다고 따지기 시작하고 결국 소비세 포함 1,650원까지 과자를 사도 된다고 하는 최성화 선생님. 그 후 집에 온 짱구는 과자를 사기 위해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거스름돈 꼭 챙겨오라는 엄마의 말에 심부름값으로 달라며 애교를 부려보지만 네 거 사러 가는데 왜 심부름값을 받냐며 잔소리만 듣습니다. 과자 가게 앞에서 만나 함께 과자를 사기로 한 짱구와 훈이. 신나게 과자 쇼핑을 한 짱구와 훈이는 계산을 하는데 짱구는 2,000원을 내고 350원을 거슬러 받았지만 훈이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돈이 조금 모자란다며 당황하고 심지어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혼날 거라며 울기 시작하는 훈이. 우는 훈이를 지그시 바라보던 마음 착한 짱구는 엄마가 잘 챙겨오라던 거스름돈을 훈이에게 건네줍니다. 짱구에게 돈을 받고 그제야 안심했는지 울음을 그친 훈이. 계산을 다 마치고 난 후 훈이는 엄마에게 혼나는 거 아니냐며 짱구를 걱정하는데 짱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쿨하게 떠나가지만 엄마에게 혼날 생각에 담구석 뒤에서 멘붕에 빠진 짱구. 짱구는 최대한 엄마랑 마주치지 않게 늦게까지 놀다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공원에 산책 나온 엄마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고 거스름돈을 달라는 엄마의 말에 짱구는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 화제를 돌리며 엄마의 기억 속에서 거스름돈을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엄마의 화를 돋우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받은 복미선은 왜 100원이 모자라냐고 묻는데 훈이에게 줬다고 하면 훈이가 혼날까봐 걱정이 되는 짱구. 차마 훈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겨우 100원 가지고 그러냐고 엄마에게 대를 듭니다. 갑자기 머리끝까지 화가 난 복미선은 짱구의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충격에 빠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달리는 짱구. 잠시 뒤 복미선은 공원에서 훈이네 모자를 만나게 되고 짱구가 100원을 어디에 썼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친구를 지켜주려고 했던 짱구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복미선. 혼자 있을 짱구를 걱정하며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짱구를 만난 훈이는 결국 짱구에게 빌렸던 100원을 돌려주고 그 거스름돈을 엄마에게 당당히 돌려주는 짱구. 복미선은 짱구를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5살 아들에게 싸대기는 때리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